이번 정부 1년 평가를 하려고 하면 진짜 욕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네. 모든 분들이 그 평가 해야 되냐, 평가할 네. 가치가 있냐 이야기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. 네.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난 그 취임 이후 1개월 한 달 지난 네. 이후에 그 기자회견 했을 때 윤 대통령이 주안점을 두는 건 오직 민생 경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. 예. 근데 지금 1년 지나고 지금 경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성장치에 대한 네. 전망을 1.5, 지금 1.1까지도 얘기를 하는 데가 갔더라고요. 예, 완전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전부,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거고요. 더 이전에 이번 정부의 이런 저는 1년 동안의 실정 네. 그리고 우리 정부가 후퇴한 역행한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인 부분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그 폭망의 서막은 무엇보다 그 졸속 이전했던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. 거기에 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전체의 성정이 다 들어있고 이번 정권의 그 어떤 국정 운영 기조가 모두 고스란히 들어있었다라는 걸 1년 지난 뒤에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네. 거죠. 뭐냐면 그 안에 처음에 그 이유로 들었던 것이 국민과의 소통이었거든요. 네.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떠나서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이전한다 이렇게 네. 발표를 하고 예. 처음에 약속했던 그 공약했던 것은 네. 정부청사 아니었습니까? 광화문 시대를 얘기했었는데 사실상 광화문 시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타진을 했었어요. 하지만 네. 국민들 그 굉장히 불편을 더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전을 못했었거든요. 예.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첫 번째가 불통이었고 독선이었고 이후에 또 가짜 거짓말 선동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. 뭐 저희가 세수 얼마나 썼나 이것부터 네. 따져보면 진단부터 틀렸었지 않습니까? 그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한 5천억 들 거다. 그 네. 뭐 예비비 심사도 안 해도 된다. 그러니까 예타 심사도 없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전을 했는데 지금 들어간 비용을 따져보면 거의 1조 5천억에 육박한다. 네.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예. 또 하나는 예. 국가 위기 관리 대응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지 않습니까? 얼마 전에 있었던 도청 사건도 그렇죠. 그리고 뭐 북에서 날라왔다고 하는 드론. 이거 뭐 비행 금지 구역도 다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? 또 더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12구 이태원 참사도 네. 저는 이 올해 축적돼 있던 우리 대통령실의 그 국가 위기 관리 센터가 다 무너진 부분 때문에 원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. 이제 뭐 그런 진단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.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들여다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졸속적으로 청와대 이전을 할 때 네. 이 국가 전체의 이 시스템을 붕괴한 부분이 있었거든요. 이게 이제 저는 폭망의 이제 서막이 됐었고 불운의 시작이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1년 동안 지나면서 이 첫 번째 그 단추를 끼울 때의 그 기조, 태도에서 전혀 물러섬이 없고 변화된 것이 없었다.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